반갑습니다. 열펑킴 머만드립니다. 자, 오늘 우리 고객님 S컬을 할 거예요. 그런데 1차적으로 제가 디자인 커트를 했고요. 그 다음에 아쿠아프로틴 A로 10분 방치하고 나왔어요. 나와서 보니까 3분의 2는 이 모발에서 3분의 2는 탈색됐던 모발이에요. 네, 그래서 빗질도 잘 안 되고 모발이 지금 탈색된 모발이고 염색으로 덮었던 모발이에요. 그래서 끝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거기에 모발은 굉장히 가늘고 또 곱슬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탈색모에 또 염색으로 덮었던 모발이고 곱슬기와 가는 모발을 가지고 있는데 오늘 제가 한번 피카의 제품을 가지고 S컬을 한번 걸어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피카에 있는 PB 저희가 기본적으로 탈색으로 인한 손상이냐 염색으로 인해서 손상이냐에 봤을 때 베이스를 저희는 PB, 탈색모니까 PB를 도포할 거예요. 여기에 아쿠아프로틴 A 세 펌프를 넣어서 지금부터 제가 도포하겠습니다. 모발은 젖어 있는 상태에서 네, 자 타사에서는 저희가 보면 베이스를 우리가 어떤 영양제 작업을 할 거예요. 전처리를. 근데 피카는 전처리 없이 바로 약을 도포합니다. 그래서 PB에다가 아쿠아프로틴 A 세 펌프를 넣어서 탈색 모발에 이렇게 도포할 거예요. 자, 도포하고 나서 이렇게 뭉쳐놓는 게 아니라 이렇게 펼쳐놓으세요. 네, 이렇게. 그래서 열처리 10분 하고요. 또 제가 2차 연화 들어가겠습니다. 네, 열처리 10분 하고 있습니다. 열처리 10분 후에 2차 연화 들어가겠습니다. 네, 자 지금부터 또 우리 피카의 매력을 한번 또 소개해 볼게요. 제가 지금 이렇게 한올한올 이렇게 방향성을 잡아서 해놨거든요. 자,
자 보세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이거를 결을 작업한다고 매직으로 당기는 것보다 한 번 정도 우리 한 번 더 꼬아주면은 훨씬 더 자연스럽게 컬이 예뻐져요. 특히 이런 탈색 머리에서는 조금 더 제가 볼 땐 더 효과적인 것 같아요. 일단 자 제가 결 잡는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이렇게 해서 한번 이렇게 펴주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볼륨 매직기로 여기까지 쭉, 네, 쭉 이렇게 필게요. 이렇게 피면 이대로 해서 중화하셔도 돼요. 그런데 저는 여기서 피카의 22mm를 가지고 자 이렇게 이렇게 돌리는 거예요. 그러면 자 여기서 돌려서 이렇게 쭉 한번 이렇게 살짝 텐션을 주는 거죠. 네, 자 이 상태에서 이렇게 해서 쭉 빼시면 그냥 일반 컬보다 조금 더 컬이 더 예쁘게 자연스럽게 걸리죠.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이렇게 잡으시고요. 이렇게 쭉 평판으로 한번 저는 이렇게 결 작업을 이런 식으로 해요. 그래서 원장님한테 한번 또 보여드리는 거거든요. 네. 자, 여기까지 끝까지 하신 다음에요. 요 잡으시고요. 요 아이롱 있죠? 22mm를 가지고 여기를 한번 이렇게 첫 릿지 있는 데 부분을 한 번만 그걸 살짝 당겨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네. 뜸을 조금만 주세요. 네. 그러면 이렇게 쭉 뺐을 때 한 번 더 꽈지면서 여기에서 릿지가 걸리니까 어때요? 더 예쁘죠? 네. 탄력 있게 더 예쁘게 그냥 요렇게 해서 하셔도 되지만 저는 한 번 더 꽈 준다는 얘기죠. 네. 네, 또 반대편은요. 이렇게 잡으시고요. 쭉 매직기로 이렇게 잡아주세요. 그 다음에 또 이제 결 잡기 위해서 제가 하는 거거든요. 네, 이렇게 볼륨 매직기로 이렇게 쭉 해서 첫 번째 리치까지 왔을 때 아이롱을 가지고 네, 이렇게 반대로 네, 이렇게 꽈주세요. 그래서 첫 리치는 데까지 한번 살포시 이렇게 당겨주시는 거예요. 여기서 뜸을 주시는 거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됐죠? 이 상태에서 이렇게 살포시 풀으면 이렇게, 이렇게 방향이 생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훨씬 더 파마 웨이브가 예쁘게 나오겠죠, 자연스럽게. 이거 한번 마지막 것도 한번 더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원장님들도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네, 아이롱을 가지고 계시다면, 피카의 롱 아이롱을 갖고 계시다면 이렇게 해서 조금 더 다른 타샵보다 조금 더 럭셔리한 컬을 잡아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저희 샵을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네, 이렇게 잡으시고 이게 기니까 그냥 이렇게 잡으시면 이렇게 예, 그냥 돌려주시면 되겠죠. 이 상태에서 살포시 자 이렇게 첫 리치까지 살포시 한 다음 뜸 하나 둘 셋 넷 다섯 잡으시고 쭉 빼세요. 네, 이렇게 컬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하나에 또 한 번에 리치를 더 주는 거죠. 네, 예쁘죠. 네, 디지털 세팅도 이렇게 하시면 아이롱 느낌을 내면서 컬을 한 번 더 회전되니까 이렇게 예쁘게 자연스럽게 나와요. 자, 중화하고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자, 중화 후에 하이 프로틴 단백질 샴푸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중화하고 나면 꼭 단백질 샴푸로 샴푸를 해줘야지만 컬감이 오래 가요. 거기에 폴리필 마스크 오일 해서 리페어 크림까지 쫙 했어요. 네, 완전 건조하고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결과치가 굉장히 잘 나온 것. 네, 자, 완전 건조해서 이렇게 만들었어요. 예쁘죠? 네, 또 예쁜 사진 찍어서 올려드릴게요. 자, 탈색 머리를 부담 없이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게 놀랍지 않습니까? 네, 피카 제품이 이 정도입니다. 네, 또 예쁜 사진 찍어서 올려드리겠습니다.